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 더 파이터! 격투 능력을 가진 아이돌 베스트5입니다. 전직 프로복서 타이가 타케루입니다. 프로로서 일한 만큼 복싱 실력이 뛰어나며 프로인 만큼 승리에 집착하고 매사에 진지한 만큼 항상 표정이 굳어있어 험악해 보일 수도 있는 데다 말솜씨도 없지만 의외로 어린아이들을 좋아해 놀아주거나 몰래 길고양이에 챔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먹이를 챙겨주는 갯모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돌이 되어서 주피터와 같이 스테이지에 서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말하진 않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면서 소중한 것을 찾고 있다고 말했는데 게임 내 잡지 등에서 언급을 보면 모종의 사정으로 헤어지게 된 남동생과 여동생을 찾기 위해서 아이돌 활동을 시작한 듯 합니다. 아마 복서로서의 활동도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쪽에 이유가 있지 않나 예상이 되네요. 전직 천재 건법가 키자키렌입니다. 아이돌을 하기 전에는 천재 건법 소년 등으로 잡지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항상 최고를 노리는 건법가답게 자신감이 강하며 한결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근육으로 이루어진 것 마냥 많이 멍청합니다. 이 멍청함은 앞서 소개한 타케루랑 비빌 정도라고 하네요. 그런 그가 체구를 노리는 이유는 아버지 때문입니다. 레는 꽤 복잡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다는데 어머니는 만난 적이 없으며 아버지는 항상 세계를 방랑하며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한테 자신이 최강이 되는 걸 알리기 위해 건법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오스! 가라테의 소녀 나카노 유카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라테를 배운 만큼 실력이 우수한 아이로 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데렐라 시리즈 내에서는 전직 경찰 출신이셨던 카타기리 사나에와 더불어 무력서열 내에 들 정도라고 하네요. 오랫동안 가르테를 단련해온 만큼 은근히 근육질 체격이라서 비키니나 배꼽티를 입을 경우에는 복근이 드러나기도 한답니다. 그와 반대로 너무 가르테 속성이 있어서 그런지 가끔 그런 쪽으로 엉뚱한 모습도 보여주기도 한답니다. 널 체포해버린다! 전직 경찰관 아이돌 카타기리 사나이입니다. 전직 경찰관 출신답게 가라테, 유도, 합기도 등 온갖 무술을 유단자이며 경찰관답게 체포술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그만둔 후에도 능력만큼은 그대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어투유의 이벤트 커뮤에서는 술에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한테 추적되던 깡패를 집어던지기도 했으며 개인 커뮤에서는 중학생 양아치 2명을 더불어 형까지 참교육시켰다고 합니다. 이케맨 스포츠 만능의 애니메이션에서는 경호원과 영혼의 결투까지 키쿠치 마코토입니다. 씩씩한 마코토가 가르테를 잘하며 잘 싸우는 이유는 아버지의 영향 때문입니다. 본래는 아들을 원했지만 딸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딸아이야도 남자아이처럼 키우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귀여운 것은 당연패기 씩씩한 남자아이로 키우기 위해 가르테까지 배우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코토의 아버지는 가르테 선수가 아닌 전직 레이서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딸을 이런 전투머신으로 키운 걸까요?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사이드M 쪽에는 격투기로 이미 먹고 살던 애들이 2명이나 있지만 사나에나 마코토처럼 실질적인 싸움의 언급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거기다 사나이씨는 한 격투기만 배운 것이 아닌 유도, 합기도, 거기다 체포술까지 배우셨으며 마코토는 그 이상인 경호원들이랑의 대결 경험이 애니메이션으로 있어서 1위에 넣어봤습니다.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싸움 좀 해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돌들을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